여러분들 먼저 강의 전에 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들으실 때는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소리를. 그 다음에 글씨는 왼쪽으로 보면서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쉽지 않은데 이게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 학습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하지만 들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고 글씨를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게 뇌 훈련입니다. 예. 아니 생각을 의식을 나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것이 KBS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세계 시청자들이 보는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WHO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수면의 건강에 정의가 빠져서 제가 아까 저 책에다가 수면의 건강의 정의를 제안을 했어요. 이 정도로 수면이 지금 세계적으로 WHO가 어딘지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잠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WHO가 인고 없는 빵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 안고 없는 빵. 예, 수정합니다. 인고나 안고나.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건강 상태가 지금 WHO에서 세 가지를 넣었는데 1998년도에 영적 건강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 얘기가 수면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신체적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수면이죠. 그럼 왜 수면이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잘 자야 잠을 자요.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야. 잠인데, 잠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쉬어. 잠이 뭐 하는 거예요? 자연 치유. 뇌를 쉬게 해주는 것도.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예? 기억하게 하는 거. 또. 예? 충전. 예. 아, 피로해 뭐. 예. 틀린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의가 없어요. 정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여기 쭉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왜 여기다 뱀을 집어넣었을까요? 복원에. 자, 제가 찾아보니까, 뱀의 의미는 박애, 봉사, 평화, 치유의 의미가 생겼어요. 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크리스천 한번 흔들어 보세요. 크리스천. 창세기 안 읽어보면 없죠? 창세기 뱀이 등장하죠? 그 뱀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혜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는 뱀을 뭐 나쁘게 해석을 하죠? 오늘부터는 생각 바꾸세요. 뱀은 지혜도 되고, 문자도 되고, 박애도 되고, 봉사도 되고, 평화도 됩니다. 이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의사협회는 요 뱀이 두 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헤르메스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두 사람의 의미가 틀려요. 근데 그건 아마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이런 거 상식으로 왜 뱀이 보건기구에 저렇게 했어? 오늘부터 이 숙제가 조금 풀리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 저의 프로필을 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쭉 보시고 제가 여기 됐지만 대통령실의 산부인과 발전과 제왕절개 개선 방안을 제출을 했어요. 답변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정도로 제가 수면에 대한 거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개선책을 나름대로 제가 이책 안에 다 실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조그맣게. 그래서 이 책이 한200 몇십 페이지 같지만 하나하나 주옥같이 저는 연구를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정말 건강 바이블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수면 11조인데
거기서 1조, 2조, 3조가 뭐냐면 생체시계. 들어보셨어요? 네. 생체시계. 생체시계 뭘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쭉 넘어가서 한참 넘어갑니다. 생체시계가 과연 어떤 걸까요? 요겁니다. 생체시계. 수면 리듬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쭉 살죠? 거기서 결국 수면하는 시간이 생체시계입니다. 생체시계는 뇌가 쉰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네. 예, 뇌가 쉬는 건 맞아요. 쉬는 게 깊은 잠이고,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 게 꿈입니다. 이게 생체 리듬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생체 리듬에는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정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 리듬이 수면할 때 뭔지 아세요? 네, 잠꼬대. 잠꼬대 또. 감정 리듬. 꿈이죠. 꿈. 꿈에는 감정이 살아있죠. 이게 감정 리듬이에요. 또 하나는 지성 리듬이 있어요. 지성 리듬.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안 되고 그냥 자고 고민하다면 아침에 숙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죠? 꿈에서 풀었어요. 예. 그게 지성 리듬이에요. 그게 지성 리듬. 그 다음에 수면 부채가 있어요. 수면 부채가 뭘까요? 우리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일을 했어. 오늘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그게 수면 부채예요. 소위 수면 보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이 생체 시계 메커니즘은 아주 일정하게 24시간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낮에 불을 킨 상태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해가 꺼지고 껌껌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생체 시계는 돌아가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면 보상. 그래서 우리는 수면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그 습관이야말로 수면의 제1의 건강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그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이 됐을 적에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의 VIP 신용카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몸의 신용카드가 어떤 거예요?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자고 정해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체 시계의 근본적인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일상생활 할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 맞춰 딱 자고 딱 일어나요? 그게 쉬울까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나 또 이 파이로트 밤낮 이렇게 시차를 뭐랄까 초월해서 살아가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생체 시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체 시계 쪽 보면은 결국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호르몬 구조에서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호르몬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잠 호르몬이 뭐예요? 모르세요? 멜라토닌.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멜라토닌이요. 연구자에 의하면은 수면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먹는 건 별 효과가 없답니다. 예?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요? 뇌에서 만들어져요. 그 소스는 어디서 올까요? 소화 기능에서 옵니다. 소화 기능에서 세로토닌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게 사인이 뇌로 올라가면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화가 안 돼. 변비가 있어. 자, 멜라토닌이 생성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결국 뭐가 옵니까? 뇌가 고장납니다. 뇌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뇌의 기능적으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할 때는 무조건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세요. 이게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뇌가 아무리 좋아질라 해도 생체 시계가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면 리듬의 생체 시계가 우리 몸에 가장 건강을 지키는 VIP다. 예? 그러면 그런 신용도 자기한테 안 지키면서 우리가 잠을 아무리 고민하면 뭐래요? 그 고민으로 끝나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요. 그럼 나를 세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삶의 질이 이렇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내 몸의 생체 시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그거는 잠을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상관없어요. 잠 3시간씩 주무시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12시간을 자도 졸린 분들 많아요. 잠은요, 자기 몸의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습관들이냐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8시간이라는 기준을 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8시간을 댔는데, 그럼 어린아이들은 몇 시간을 자야 될까요?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가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일찍 깨워서 밤늦게까지 그냥 학원에 보내고 그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결과는? 결과는 불효자식 만드는 거예요. 불효자식. 무슨 말씀이지? 불효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불효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적어도 3에서 18세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래도 그렇죠? 적어도 9시간, 10시간은 재워라 이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때 애들이 7시간, 6시간밖에 못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미소 없습니다. 다 긴장 속에 살아가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없고 오늘 얘가 봉상아 합당에 와가지고 웃을 힘도 없어요. 그렇죠? 웃음이 없어요. 저도 웃음이 없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저는 이제 봉숭아학자에서 웃음을 조금씩 배워가요. 예, 지금 제가 15기죠? 예, 조금씩 배워가요. 끝에 가면 여러분들 더 행복하게 웃을 거예요. 오, 좋아요. 예, 지금도 제가 웃는 얼굴이 나쁘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면 시간에 대해서 그런 어른들은 얼마나 몇 시간이 가장 적합할까? 그게 여러분들이 기준이에요. 난 7시간을 딱 자고 일어날 거야. 7시간 주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새들은 몇 시간 잘까? 새들은요. 날아가면서 자요.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고. 그래서 기러기가 9억 마리를 날아가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면은 기린은 얼마나 잘까요? 말, 기린. 네? 두세 시간밖에 안 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간단해요. 목이 길어서. 목이 길다 보니까 심장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심장이 엄청 많이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장이 그 박동이 예를 들어 90 이상 넘으면 수면장애입니다. 수면방해예요. 장애가 아니라. 이건 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대학생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11일을 앉았다는 거예요. 11일. 그러니까 그 정도도 건강한 체력 가지고는 수면을 안 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이 몸이 어떤지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문할 때 제일 센 고문이 뭐예요? 예, 헛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헛소리 해가지고 감옥 써간 사람들 많습니다. 잠 안 재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최고의 고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체 시계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술을 잔뜩 먹고, 비몽 취한 중에. 근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예, 이게 본능적 생체 시계가 리듬이 알아서 기억을 해가지고 전두엽에서 기억을 못하는데 안에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
일종의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인지를 못하면 그게 치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파킨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뇌에 관련된 그 질병은 수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만 아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생체 시계.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잠을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조금 자고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왜 그래요? 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그것이 생체 리듬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이 없다 그러잖아요. 개인마다 생체 시계가 틀려. 예. 잠이 안 올 때 상추 먹으면 잘 상추 먹으면 잘 오냐고. 아, 그건 당연하죠. 상추나 우유 좀 권장해요. 상추나 우유 먹으면 예, 잘 오냐고. 수면 우유라는 것은 덴마크에서 있어요. 아, 수면 우유가 얼마나 재미있는 소를요, 저 소를 재워, 저 잠을 재워놓고 우유를 짜요. 그게 수면 우유입니다. 아~ 여러분들 모르셨죠?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드려도 우유를 드시면 조금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 아까 상추도 마찬가지요. 그 뭐 성분이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어서 잠을 잘 자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부해봐요? 성분이 뭔지? 그건 이제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 정도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다. 잠을 조금 자도 생체 리듬이 괜찮으면 괜찮은 높으라 그러면 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아. 제3자 얘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수면은 건강하고.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저분은 왜 2시간, 3시간 잠을 자는데 저렇게 해? 그거 주관이에요. 이거는 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치하면 안 돼요. 단 수면을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정말 상쾌한 아침이 안 되고 몸이 망가지고 뭐 이런 고민 이런 거는 우리가 수지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아까도 소화를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체온입니다. 그것도 무슨 체온? 복체온, 배체온. 근데 잠 많이 오는 병도 있던데요? 있습니다. 기면증이라고 그러죠. 너무 잠을 많이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 오렉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거 드시면 좋습니다. 오렉신. 기억하세요? 오렉신. 오렉신. 일본에서 연구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면했을 적에 우리가 일생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살았을까? 여러분, 봉숭아 학당에 오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행복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순간순간 번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범대가 있는데. 번민 있죠? 그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니까요. 우리 최중환 교수님께서 매우 행복한 시간, 일생에 75세 기도 50시간이래요. 아, 너무 짧다. 50시간.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연구해서 제가 수면 11조를 이렇게 해본 결과 하루에 쉽게 해서 3분, 3분을 더 행복하니까는 57일이 돼요. 여기는 50시간이죠? 여기는 수면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행복한 수면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수면 11조까지 가다 보면, 아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면도 이제는 투자해야 되고, 수면도 이제는 교육받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것은 생체 시계의 모든 기능은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복한 시간과 떠올려서 우리의 몸을 8시간이든 7시간이든 그 시간을 푹 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체 리듬이라고 하고 또 과학적인 우리가 의학적으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일주기가 뭐예요? 24시간이죠. 24시간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일주기 리듬을 머릿속에 첫 번째 딱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 호, 심장. 또 뭐예요? 또. 예? 네. 세 가지는 안 쉬어요. 그런데 안 쉬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 생길까요? 왜 수면 무호흡증이 왜 발생할까요?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돼요. 예. 예. 콧구멍은 바늘구멍만큼만 뚫려도 공기는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타이어 있죠? 바람 눌찌개 얼마나 해요? 바늘구멍만 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 적에는 답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자기한테 평생 자기 있게 돼요. 심장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심장? 네, 맞습니다. 심장이 잘 안 뛰는 경우도 수면 무호흡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또? 네? 기도가 막혀서 그런가요? 예, 기도가 막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 예? 그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무호흡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소화기가? 이거를 답할 수가 없죠. 답할 수가 없죠. 왜? 여직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호흡은 우리가 무의식과 그다음에 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죠. 근데 수면할 때는 기초대사가 10%가 떨어져요. 심장이 예를 들어 60번을 뛴다면 54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체온은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면 무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중추신경에서 계속 사인이 내려가요. 행정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폐를 이렇게 해서 계속 숨을 쉬게 만들어요. 이거는 됐어요. 그러나 이게 고장, 이게 사인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가 막힌다든가 또 내지는 뭐 목젖이 내려와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목젖이 탁 늘어져가지고 기도를 막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코골이. 코골이. 예, 코골이. 코골이는 자전갑니다. 절대 그게 수면에 방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코골이 자체는. 무호흡은 무서운데 코골이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코골이는요 빨리 뇌의 에너지를 생성시키라고 우리 몸의 메커니즘상 골아주는 거예요. 이게 발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되게 이제 재밌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지만 우리가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는데 외호흡은 폐로 유입되는 거죠 공기가 그다음에 내호흡은 화학작용이죠.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호흡 기능을 하는데 그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무호흡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 찌게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자야 되나 생각하고 주무시는 사람. 예,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이것만은 꼭 하고 주무세요. 이것만 하시면은 수면 무호흡증은 글쎄요 특별한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깊은 병명이 있을지 뇌에서 사인이 안 가는 그런 의료적 병명이 있을 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호흡은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의식적 호흡, 하나는 무의식적 호흡. 그럼 의식적 호흡은 뭘까요? 여러분들 확 화나고 막 그럴 때는 어때요? 한숨 쉬죠? 한숨 쉬죠? 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할 적에 권투 선수 교수님 안 오신데 딱 할 적에 어떻게 해요? 호흡을 딱 가다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가수님들 훌륭한 노래를 많이 했는데 호흡 딱 무장하고 노래하지 않아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무의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수면 전에 제가 연구한 척추호흡을 하고자 하면은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서 행경막이 지가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을 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숨을 제대로 우리가 쉬면서 잠이 들어야지 무호흡을 개선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저녁 때 TV를 딱 보시는데 어떤 영상이든지 이렇게 지나가 인상이 깊어요. 근데 잘 찍게 그 영상이 뇌에서 꿈에서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네. 수면 전에 호흡을 훈련하고 자면 얘가 자동적으로 숨을 쉰다. 자, 이거 이해가 안 갑니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의 호흡을 무의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가 연구한 척추호흡입니다. 그럼 척추호흡을 이게 척추호흡이 되면요. 역류성 식도염, 체함, 또 내지는 척추의 협착증 이런 것들이 지가 알아서 다 완화시켜요. 그래서 척추호흡이에요. 여러분들 호흡은 몇 가지로 알고 계시나요? 뭐 복식, 그죠? 단전호흡,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뇌호흡. 많잖아요, 그죠? 자, 오늘부터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척추호흡. 척추호흡이 뭐야 도대체? 예, 척추로 호흡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거 실습할 겁니다. 이론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호흡이 제대로 안 됐을 적에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전응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럴까요? 아이도 뱃속에 태아도 산소가 충만해야지 건강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산소를 안 줘. 어떻게 하겠어요, 애기는? 쏘라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뇌가 안에서, 우리도 뇌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데 태아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들이든 며느리든 손자 며느리든 누구든 호흡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세요. 오늘 실습하는 거를 시켜주세요. 그래야만이 태아도 건강해서 전응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네. 이게 무지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아주 재밌는 게 또 여기 있죠. 개구리는 뭘로 호흡을 해요? 피부로 해요. 근데 무서워요. 80%. 그럼 개구리 피부는 어때요? 촉촉하죠? 개구리 피부가 말로 호흡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피부에도 어느 정도 이 습기가, 식해서, 에? 피부가 조금 촉촉해야지 숨을 잘 쉬어요. 그래서 스킨도 나오고 모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에나멜은 하지 마세요. 바닥바닥 빛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좀 상가하세요. 왜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데 결국 그럼 이 호흡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복압, 내압, 안압, 청압까지도 얘가 관장을 한다. 뭐 들어보셨어요? 복압은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이 복압으로도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내압? 청압, 안압, 이 압은 전수 호흡이 관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기압이라고 그러죠? 기압. 이 네 가지를 호흡이 관장한다는 거. 이런 거 처음 들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우리는 지식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남의 것이 돼요. 여러분들 지식은 내가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은 내 머리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식이에요. 내 머리에서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Understanding. 그렇죠? 예,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여기서 듣고 그냥 아, 그래 뭐 이거 있어?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응용을 할까? 오늘부터는 그런 궁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흡 기능 얘기했고 이제
그러면은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여기 폐죠. 이게 심장이죠. 근데 이 폐가 어디 있어요? 끝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 끝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끝에 행경막이 행경막 위에 딱 꽂혀 있어요. 폐포가. 바로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호흡을 뒤로 놓는 게 잡아 놓는 게 제가 연구한 척추호흡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그래야만이 폐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심장도 폐의 어떤 그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얘가 운동을 합니다. 저 혼자 뛰잖아, 그죠? 심장은 60번이고 70번이고 근데 그거를 호흡이 팽창과 수축을 이완을 시키면서 쭉쭉 했을 때 심장 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심장이 움직여져요. 안에서, 이 흉강 안에서.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척추호흡의 원입니다. 그러면 척추호흡의 모션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는 건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 이게 누운 상태죠? 누운 상태인데 자, 요거 하나 더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척추가 이게 완곡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은 요게 요거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막대기로 갖다 딱 댔더니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요만큼을 우리가 공기를 넣어서 뒤로 밀어주면 돼요. 이게 척추호흡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척추 협착증 하면 어디서 많이 생겨요? 안에서 생깁니까? 여기서 생깁니까? 바깥에서죠. 그럼 여기서 호흡을 가지고 밀어놓으면 어떻겠어요?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겁니다. 너무 심플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석,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 그죠? 방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일러드리고. 자, 요거 척추호흡이 왜 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예. 요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 여기서 요거 사이. 그럼 우리 척추가 이만큼 이렇게 두껍죠. 그죠? 이걸 어떻게 움직여? 호흡이. 질문할게요. 자동차 큰 뭐 20톤, 30톤 이런 거 있죠. 근데 바퀴 몇 개 가지고 돌려요?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죠. 근데 이게 안 되겠어요? 호흡 가지고? 예? 네? 우리 몸이 아까 복압이 이걸 안 돼요? 차력사들 차 일로 넘어가 배가 터져 안 터져요? 안 터져요. 깨달음이 오시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이 기압, 폐에 얼마나 공기를 많이 집어넣고 척추를 뒤로 밀어주면서 호흡을 하느냐. 우리가 하루에 3만 번을 호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기 전에 10번씩만 연습하고 자면 한 6개월, 1년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 또 이렇게 연습하고 일어나시면 1년만 되면 습관이 돼요. 지금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이따만한 척추가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그렇죠? 차력사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차력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차력사가 아니라 내 척추를 움직이는 차력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척추 협착증도 호흡을 제대로 했을 적에는 우리가 개선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척추호흡 넘어가고요. 예, 이거 이제 뭐 상당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뼈 자극입니다. 여러분들 뼈 자극이 수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수면에다가 딱 그 사박자 리듬 해가지고 누가 맞겠을까요? 자 보세요. 정골, 흉골, 하골. 저도 사박자로 제가 했어요. 알기 쉽게끔. 그럼 정골은 어디예요? 26개 빼, 뼈. 또 흉골은 어디예요? 12개 갈비. 예? 뒤에 등뼈까지. 하골은 어디예요? 골반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면 전에 자극을 시켜주고 주무시면은 믿거나 말거나
몸이 무지하게 가벼워집니다. 이제 조금 이따 실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수면도 이제는 교육으로 가야지 잠 안 간다고 그냥 여러분도 고민한다고 잠이 옵니까? 더 안 와요. 그죠? 꼬박 새죠? 그럼 그 아침엔 어때요?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제가 다 넣었는데 요거를 이제 3조까지 했는데 재밌는 거는요. 뇌는요. 1분에 이 두 개골 8번에서 12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이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자, 처음에 뭐예요? 생체 시계. 두 번째, 척추 호흡. 세 번째, 뭐예요? 뼈 자극. 요 3조예요. 11조까지 있는데, 요 3조까지 제가 이론을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나머지 10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하겠습니다. 생체 시계는 그렇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뼈 자극은 어떻게 할 건지. 자, 여러분들 여기 저 혹시 손발이 혹시 찬 분 있으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시는 분은 복 받는 분이에요. 손발이 찬 거 같고. 네, 네. 자, 손발이 찬데 이게 서서 하는데 쉽진 않은데. 자, 척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일로 들어 마셔보세요. 네, 일로. 그 다음에 내쉴적에는 배로 내쉬고 그러니까 사이클이에요. 뒤로 들어 마시고 앞으로 내쉬고 요즘은 따라 하세요. 남의 거 아니에요. 다 내 거예요. 자, 10번만 한번 해보세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네, 들어 마시고 네, 좋아요. 이 배로 내쉬고 들어 마시고 배로 내쉬고 자, 대들 하는 머리인데, 요게 폐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여기다 호흡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배가 여기 닿도록,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게 서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누워서 해야 되는데, 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요 끝에다 놓으세요. 내쉬고, 자, 호흡을 내쉴 적에는 항문까지 끌어올리세요. 항문까지 쫙 끌어올리시고, 자, 이쪽으로 들어 마시고, 자, 일로 들어 마시고, 일로 쫙 올리실 때는 항문까지 끌어올리세요. 자, 들어 마시고, 항문까지 끌어올리세요. 예, 네. 지금 몇 번씩 하셨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죠? 여러분들, 노페인스, 노게인스. 노력 안 하고 뭘 얻어요? 노력 안 하고 뭘 얻어요? 이거 무지개 중요. 이거 따라하세요. 호흡은? 호흡은? 제1의? 제1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누워서 하라는 거죠? 누워서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자나 깨나. 네. 자, 지금 보세요. 손 만져보세요. 지금 10번 정도 했는데.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거는 여러분 호흡 자체가 체온을 올려주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발전소를 많이 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때 10%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몸이 따뜻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뭐라 했죠? 뼈 자극. 여러분들 잘 보세요. 뼈 자극인데 자 주먹 이렇게 줘보세요. 여기다 힘을 압을 주세요. 딱 주고 제가 자 안경 벗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정골요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휴골요법, 하골요법 못합니다. 예, 자 이거 4박자예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믿거나 말거나 나이 드신 분들 얼굴이 이렇게 처지죠? 계란으로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두개골이 정형이 돼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해보세요. 네. 자, 제가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아파요. 예. 소리를 크게 질르세요. 네. 아파. 자, 그 다음에 여기 4박자예요. 예, 네, 4박자. 요건 저 광대뼈. 뒤에는 이제 돌출뼈가 있어요. 돌출뼈.
근데 돌체 뼈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초 이상. 지금 사인이 엄청 왔어요. 지금 제 몸에 느낌이 와요. 지금 너무 좋죠? 네. 예. 자. 네. 저 제 몸에 사인이 싹 와요. 자. 도박자. 도박자. 지금 아예 시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같이 합니다. 시간상. 시원하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0초. 자. 네? 자주 하니까 안 아파요. 그렇죠. 예.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플 일이 없어요. 하나. 아파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죄송합니다. 네 박자. 자, 요거를 여러분들 누워서 이부 자리 안에서 이부 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척추호 원리 아셨죠? 그 다음에 뼈 자극 원리 아셨죠? 이거를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는 순간에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호흡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몸 뇌 딱 이렇게 어린지하고 자. 그럼 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8번에서 12번 움직인다 그랬죠? 얘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참고로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은 어른이 성인인 경우 206개의 뼈가 움직여요. 근데 태아에서 나오는 순간에는 350개입니다. 그럼 140개는 어디로 갔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뇌 안에 쪼가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뇌를 만들었다고 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자연분만 하면 아기가 어때요? 길쭉하죠? 근데 제왕절개 이렇게 꺼내면 어떻게 돼요? 동그래. 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잘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뇌는 이렇게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뇌는 자극을 안 주면은 뇌 혼자 안에서 뇌가 아프다래요? 뇌가 아프다라는 사인은 이 뇌 두개골로 옵니다. 그죠? 두개골로 와요. 그 두통이 왜 생겨요? 뇌가 안 아픈데. 뇌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원하는 거를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골요법을 해서 우리 몸에 애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안구 운동, 그 다음에 우위, 그 다음에 허밍, 그 다음에 생각가둠, 뇌청소, 그 다음에 기지개, 마지막 제가 수면으로인데 여기까지 못 갑니다. 이거를 뭐 우리 저 총장님께서 앵콜 공연으로 계속 4회고 5회고 해고 해준다면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WHO에 제가 연구한 수면 11조를 적용해서 수면의 건강을 정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하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어디 가도 이거를 외쳐주셔야 됩니다. 이걸 외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수면에 대한 영원한 숙제만 가지고 살다가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가 저도 올해 10만 명 목표인데요. 지금 42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40명인데, 자, 바디유 TV 딱 눌러보세요. 바디유. 바디유 TV. 예, 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